다른 업체들이 개발을 해와가지고 또는 칩 업체, 부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을 해와서 개발한 그 프로토타입 다 워킹이 되는 걸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. 솔직히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했던 것은 저는 거기까지 개발하면 개발이 끝났거든요. 부품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워킹이 되면 납품하고 돈 받고 끝났었는데 이 되게 와보니까 그렇게 된 걸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개발을 해서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모니터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양산을 해서 그 한 대가 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걸 한 50만 대, 100만 대를 생산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왕창 만들어서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돈은 이 사람들이 다 벌고 있구나. 나는 겨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한 500만 원,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 한번 하고 나면 돈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하나 개발해가지고 뭐 주구장창 팔아가지고 이걸 50만 대, 100만 대 파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. 몇천억씩. 아, 이게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. 그걸 제가 깨달았죠. 그래서 대우전자를 그만두고 나와서는 용역 개발 안 했어요. 아, 나 이제 용역 싫다. 나도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.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법인을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광주로 내려갈까 하다가 서울에서 일단 그래도 6년간 서울에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정이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 법인이 직원이 한 두세 명 정도 됐었어요.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품 개발하는 엔지니어 또 저희 선후배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죠. 그런데 누군가 어떤 저희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TV에서 인터넷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. 텔레비에서. 그 당시가 99년도니까 99년도에 TV에서 인터넷이 TV가 디지털 TV도 없었고 다 아날로그 브라운관 TV였습니다. 그래서 브라운관 TV에서 인터넷이 되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보니까 이게 글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글자도 안 보이는데 왜 인터넷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면 됐지 왜 TV에서 인터넷을 왜 하려고 하느냐. 그래서 아 이거 만들어도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마시라고. 그런데 도와달라고 맨날 며칠 와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. 사무소 없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만들어달래요. 들어가는 돈은 다 자기가 되겠다.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 용산에 부품 사다가 컴퓨터를 조립을 해가지고 출력이 TV로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좀 짜서 이제 좀 이 TV에서 인터넷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뭐 상당히 저한테는 좀 쉬운 일이었죠.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뛴듯이 기뻐하는 거예요. 바로 이거다. 내가 원했던 게. 아니, 맞긴 맞는데 이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물건입니다. 아,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죠. 좀 뭔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요걸 가지고 중국을 가겠다는 거예요. 중국 가서 중국에서 이걸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오더를 대량으로 받아오겠다.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 근데 자기는 가긴 가는데 자기가 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. 아 나 바쁘니까 못 가겠다.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2박 3일 가는데 회의하는 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 참 귀가 좀 솔깃해가지고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같이 가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전날 아무래도 이것만 딱 싸가지고 가기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. 누구한테 가서 PT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PT 자료를 만들었어요. 파워포인트로. 그 인터넷 TV에 대해서
TV에서 인터넷을 하면 뭐가 장점인가에 대해서 이 참 이 저를 속이고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웠지만은 뭐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은 TV에서 인터넷 하는 게 좋다. 그것도 그리고 또 대상이 어디 있냐면 중국입니다.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논리를 뭐 꼼꼼히 논리를 세웠죠. 중국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됐으니까 텔레비는 다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텔레비 TV에서 인터넷을 하는 이런 장치를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이 빨리 그 정보화를 이룩할 것이다. 컴퓨터를 보급해 보이 컴퓨터를 또 사용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또 왕창 만들어야 되고 학교마다 다 컴퓨터 교육해야 되니 그거보다는 차라리 TV에서 인터넷 하는 게 낫다라는 논리를 딱 꾸며가지고 그걸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해서 이제 중국 출장을 갔죠. 출장을 갔는데 의외로 그 중국에 무슨 우주선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그룹이었어요. 어마어마하게 큰 직원이 수십만 명 되는 그런 회사에 총재부터 시작해서 사장단이 다 참석한 회의에 저는 덜덜 떨었죠. 이런 회의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가서 그 TV는 한 대 구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TV에다가 이제 제품 설치하고 작동되는 건 이제 확인했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인터넷 TV를 시연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이제 그 인터넷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. 준비를 해서 이제 데모를 멋지게 했어요.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제가 이제 저야 뭐 한국말로 했으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통역이 잘했던 것 같아요. 상당히 뭐 통역이 잘해가지고 끝나니까 이 총재부터 시작해서 사장단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. 이게 우리 인민이 원하는 제품이다. 다들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상당히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잘 성공리에 제 미션을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중국 여기저기 뭐 관광지도 돌아보고 이렇게 쭉